네, 안녕하세요. 제이미 수진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5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네,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캠퍼스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줄은 재활용 물감으로 제가 미리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지금 보이는 물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남색 프루시안 블루 셀 활성제, 네 그리고 연두 그리고 네 블루, 파랑, 스카이 블루, 오렌지, 핑크, 레드. 네 오늘은 레드 빛이 좀 나게 주제색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렌지와 화이트, 레드, 핑크도 보이죠? 네, 그리고 보라, 네, 스카이 블루. 이런 식으로, 네, 색깔을 재밌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친절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네, 항상 따뜻한 마음 사시라고, 친절 에너지를, 네, 오늘 예쁘게 표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친절이라고 했죠? 네, 친절한 마음으로 예쁘게 친절 에너지를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친절한 에너지, 친절한 마음으로 네 팍팍 예쁘게 에너지를 보냅니다. 꾸며서 그러면 글씨를 써야 되겠죠? 친절, 친절은 따뜻한 색으로 해야 되니까 핑크, 네, 잘 보이게 내가 좀 핑크를 좋아하죠? 네 화려한 예쁜 색으로 핑크로 한글로 써겠습니다. 친절, 네, 예쁩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색으로 오렌지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kindness. 네, 예쁘게, 네, 잘 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색은, 핑크, 따뜻한 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에너지로, 친절한 마음, 하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하트. 하트. 예쁘게 그려졌죠? 그리고 또 옐로우, 연두죠?
레드. 응? 네, 예쁜 꽃 모양으로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노랑으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배경 되게 예쁘게. 아, 이렇게 할까요? 네, 예쁜 꽃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쁘게, 친절한 에너지가 예쁘게 나타났죠? 그리고, 무늬를 넣어볼까요? 네, 예쁘게 꽃무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뭘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아까 요 말씀드린 셀 활성제죠? 네, 요걸로 밀어보겠습니다. 친절한 에너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요. 네, 예쁘게. 네, 커팅지로 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